0012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광토건입니다. 남광토건, 은는 동사는 국내외 발주처로부터 토목 및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도급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행 중인 사업은 크게 토목사업, 건축사업, 주택사업, 해외사업으로 나뉨 해외 및 국내에서 다양한 주거시설 공사를 하며 선진 노하우를 축적해온 동사는 아파트 브랜드 호스토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펼침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폐해진 나라의 철도, 항만, 도로, 교량 등의 재건사업의 일익을 담당 국토개발을 견인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국내 및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현장에서 토목, 건축, 주택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부문별 매출은 공사 부문, 철강제 및 상품 매출 등의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매출 비중이 큰 편임 대시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954억 원으로 도급순위 64위를 기록하였으며 종속기업으로 철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남광 NK주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해외 도급공사 부문의 역성장에도 풍부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국내 건축 및 토목 부문의 기성실적이 확대되며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부진이 예상되나 전년에 양호한 수주 실적으로 전년 대비 수주 잔고가 확대된 바 기성 실적 역시 확대되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5월 17일 기준 장마감 남광토건의 시가총액은 8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남광토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5위입니다. 남광토건의 상장 주식수는 983만 2,572주입니다. 남광토건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남광토건의 퍼은 4.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18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2번지억 원, 208억 원, 1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8번지억 원, 217억 원, 193억 원입니다. 남광토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3번지 29%이고 유보율은 193.8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4.6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2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44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광 토건의 2023년 5월